자, 오늘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중요한 무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꼭잘 들으세요. 기타를 이제 좀칠줄 아는 사람, 말 그대로 이제 악보 보고는 웬만한 곡을 칠수 있고 오브리도 어느 정도 칠수 있고 전주 간주도 좀칠수 있고 이제 조금 칠줄 아는 사람에게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입니다. 영 초보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이제 왜 오늘 내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지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에게 저랑 같이 이렇게 통기타 캠프촌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여러분 후원 회원이라고 가지고 그죠. 그 후원 회원은 주로 이제 기타를 뭐좀 치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여기 우리 통기타 캠프촌을 통해서 즐기고 또 기타를 전혀 못 치는 좀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많이 이끌어 주죠. 오늘 평소 제가 봤을 때 기타를 아주 열심히 치시는 분. 잘 친다고 표현하기 그렇고 아주 열심히 치시고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시는 우리 여성 회원이 올려놓은 노래를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이분이 이제 뭘 쳤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백나나의 찔레꽃 있죠? 이제 우리 밴드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잘 치시는 거예요, 정말요. 그런데 저는 그잘 치는 걸 보고 우리 모든 회원들이 아주 아름답게 친다, 잘 친다고 평가하는데 저도 잘 친다고 이제 촌장으로서 잘 친다고 하면서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놀랐냐면 이제 우리 여성 회원 이분은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원래 이런 그 트롯 봉짝이나 또이저 피킹 컴비네이션이라 그러죠. 뭐 컴비네이션 피킹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픽을 치면서 멜로디 치면서 이 스트로크 하는 이런 스타일의 분이 아니셨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주로 치시는 핑거링 스타일의 분이셨습니다. 핑거링 스타일 분이었는데 이 피킹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골랐는데 이제 조금 영상 찍은 거 보니까 이제 자신은 약간 없으니까 멜로디하고 스트로크 치는데 노래 소리는 좀 적게 들리지만은 어쨌든 노래와 멜로디와 리듬이 같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엄청나게 발전하셨구나. 그리고 또 스타일, 자기의 스타일이 변형을 왔구나. 조금 왔구나. 또 그리고 중장년의 즐거움을 이제 조금 눈치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이해,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이거부터 개념을 찾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떤 노래가 나왔다. 만일에. 그러면 좋습니다. 찔레꽃을 예를 들어봅시다. 자, 찔레꽃을 부른다. 그럼 찔레꽃을 가지고 C키로 만일 F, G7 이런 걸 가지고. 찔레꽃 불게 이렇게 치는 사람이 이게 이제 기타의 가장 처음 치는 스타일. 그냥 이제 리듬, 지금 리듬이 이제 약간 셔플 스타일 리듬인데, 스윙 스타일 리듬인데, 리듬을 알고 코드를 알고 그냥 노래를 알고 그것도 노래 가사를 다 외우지 않고 악보 보고 그냥 악보만 펴놓고 그냥 이렇게 치는 사람이 가장 기타의 첫 입문했을 때 우리가 기타 치는 스타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칠 겁니다. 거의 다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타 치는 게한 10년, 20년 묵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기 혼자 기타 공부는 더 이상 발전도 안 하고, 멜로디도 없고, 전주도 치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노래하고 기타만 쳐서 20년, 30년 기타 친 사람들은 이렇게 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보긴 잘 치게 보이죠? 맞아요. 잘 치는 겁니다. 왜? 20년, 30년 동안 이런 기타만 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쳐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스트로크이 돼서 감이 낀 거예요. 할 줄 아는 것은 이 코드와 노래 부르는 것과 스트로크 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하이 코드 알면 여기까지 와서, 계속 이렇게 칩니다. 이런 스타일 지금 사람이 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저를 엄청 찾아와요. 선생님, 나 기타를 한 20년, 30년 쳤는데 맨날 스트로크만 치니까 재미없어서 멜로디 치는 거 가르쳐 주세요. 하루 만에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제가 오늘도 그런 사람한테 두 사람 전화 받았어요. 사실은 멜로디로, 이제 단계를 가르쳐 드리지만 멜로디를 치는 데만도 또 여러분이 쳐왔던 세월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자꾸 이제 내가 기타 좀 칠 줄 안다고 이제 C코드, F코드, G7코드 집을 줄 안다고 이제 자기가 뭐 멜로디 치도 막 되는 줄 알고 그 착각입니다. 이렇게 친 거 다음 단계를 보여드릴 테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자 요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100명이 기타 친다면 80명에서 90명 정도가 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치는 스타일,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 이제 80, 90명 여러분들 어디 속할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스타일 조금 고상하게 치는 스타일 이제 피킹을 하면서 핑거링을 하면서 달 뜨는 저녁 이래 노래하는 새 2절 가사가 있는데 부드럽죠 그죠?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 이제 조금 이제 아르페지오성으로 기타를 주로 이 시끄러운 음악을 싫어하는 스타일 사람들 이렇게 기타 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분됐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어느 스타일이 있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브리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멜로디를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멜로디를 가는데 이렇게 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컨비네이션 피킹이죠. 피킹과 중장년의 대부분이 이런 기타를 원하지만은 이렇게 가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여성 회원이 쳤다고 하지만은 제가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연습량이 보인 거예요. 여러 사람의 여성 회원이 있지만 보통 여성 회원들이 이런 노래 부르려고 그러면 진레꽃 붉게 치지만은 이 여성 배우는 내 꽃 붉게 이 멜로디 치면서 부른다는 게 정말 많은 내공이 필요한 고온 난이도의 이거는 기타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길로 온 거예요. 내가 그분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고 얼마나 많은 했는 걸 이제 제가 이제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이제 이 단계를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무슨 의미인지.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제 단계를 가면 앞에 이제 전주 간주를 쳐야 되죠. 뭐 전주를 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저 간주를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저 노래 멜로디 스타일을 이제 하이 프렛이나 미들이나 이제 스케일 코드에서 왔다 갔다 하죠. 다르죠. 느낌도 다르고 여러분이 그냥 1만이라 해도 듣는 게 다르죠.
치는 사람도 얼마나 다르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만큼 고난이도로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제일 앞에 쳤던 그런 스트로크 단계에서 이렇게 하이프레스의 멜로디를 치는 단계까지 오는데 그냥 이게 무슨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뭔가 하나를 탁 안다고 여기까지 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와 엄청나게 많은 훈련량과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강화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많은 세월이 걸려요. 오늘 한 분이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저하고. 선생님, 제가 가입 선생님을 아는 게 된 지 10년 전에 알게 됐는데, 선생님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 했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 선생님 강의만 보면 금방 되는 줄 알고 선생님 강의를, 조현민쌤 강의를 한 3개월 정도 봤다. 그런데 내가, 좀 막 재미도 없고, 이거 하려고 했길래 짜증이 나서 다른 강의를 많이 봤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누구누구 이름만 돼도 아는 사람들 수십 명의 강의를 봤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와서 다시 미안하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수강료를 넣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기간에 비싼 수강료를 냈습니다. 후회하면서 10년 전에 조현민 선생 하랄 대로 했으면 지금 성공했을 걸. 여러분 지금이라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제 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 영상 보고 또 다른 또 뭔 길이 있겠지, 새로운 길이 있겠지, 또 뭔가 누군가 이야기하는 뭐 금방 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길은 여러분들의 실력에서 그 실력 다음 단계만큼만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실력에서 갑자기 지금 제가 친 것처럼 이렇게 안 늘어납니다. 실력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해줄 이야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아마추어 우리 이제 저 후원회원 여성께서 이 찔레코드 치는 거 보고 제가 적잖은 충격을 받으면서 긴 장문의 그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찾아오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도 보라고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기타 실력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라고 제가 긴 글을 댓글을 달아줬는데 오늘 그 댓글 달다가 아 이것도 유튜브에서 사람들 좀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세상에는요 항상 모든 행위에는 두 가지 요소들이 많이 절충 이렇게 이제 상충하죠.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 기타를 잘 친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틀리지 않고 잘 치기 때문에 잘 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듣기 좋게 잘 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래도 한 사람은 야, 저 사람 노래 부른데 박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 음정도 안 틀렸어. 그래서 잘한다는 사람이 있고 야, 저 사람은 노래를 너무 맛깔스럽게 불러. 잘한다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택하라면 만일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악은 늘 이야기하지만 음악은 컴피티션, 경쟁이라고 하죠. 안 그러면 하나의 그 대회, 경기. 음악은 경기와 대회를 열 때는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어느 부분에서 틀린 것만 찍어냅니다. 틀린 걸 찍어내야지 그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니까 찍어내죠. 그래서 그것은 안 틀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기를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즐기는 마당에 있잖아요. 즐기는 마당에 있는 사람이 안 틀리려고만 노력해서는 한 것은 다르죠. 의미를. 자, 그러면 자 내가 지금 경기의 마당에 있느냐 쇼의 마당에 있느냐 이 차이를 여러분들 생각하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기타를 치고 노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호회를 나가든 여러분들이 캠프에 나가든 어딜 나가든 여러분들이 지금 쇼의 마당에 있는 거예요. 쇼의. 그런데 쇼는 결과적으로 내가 즐기면서 보는 상대, 내 노래를 듣는 상대에게 쾌락이나 즐거움을 줘야지 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음악을 즐기면서 자꾸 경기하듯이 한단 말입니다. 안 틀려야 될 건데, 안 틀려야 될 건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 둘 차이는 사실 여러분 생각하는 사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우리 회원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언약함. 자, 이제 그 정도 실력 되면 지금 내가 보니까 간주도 치고 전주도 치고 하는데 악보를 봐가면서 하나도 안 틀리려고 계속 노력해 치는 모습이 가당, 좋다. 좋긴 좋다.
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 이제부터는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악보 없이 수백 번 수천 번도 즐기면서 한번 쳐봐라. 틀린다는 개념을 가지 마라. 내가 지금 찔레꽃을 부른다 생각하고. 이렇게 쳐라면 내가 즐긴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주와 간주, 옛날 노래들은 간주도 길어요. 옛날 노래들은 그게 연습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쳤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자, 이제 중급 정도 되는 사람들 지금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들이 가장 놓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노래 한 곡이 있으면 저 내 노래를 듣는 저 관객이나 상대가 악보대로 내가 안 치면 나를 꾸중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래를 다 같이 치려고 하다 보니까 악보를 안 보고 치면 내가 틀린다는 생각에 착 악보를 본다 말입니다. 악보를 보게 된다 말입니다. 찔레꽃 한 20몇 백, 우리 옛날 노래 다 알잖아요. 저는 찔레꽃 지금 전주도 사실 모릅니다. 악보도 사실 보고 다 기억. 그러나 내 보고 찔레꽃 못 친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기말 여자 남자든 키만 바꿔서라도 내가 지금 A키로 칩니다. A키로. 자, 이렇게 내가 A키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 키를 좀 맞춰주겠어. 내 보고 기타 못 친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 둘 셋 넷 지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관중들이 다 박수 치면서 따라 부릅니다. 내 노래를. 그럼 됐죠? 그럼 내가 리드하고 원래 크레션도 했죠? 자, 내가 또 가사 노래 부르면 내가 가수 역할도 하죠. 기타 치면 반주 역할도 하죠. 이렇게 기타를 치는 사람은 하나의 기타를 가지고 멀티플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음악을 창안해내가는 능력들을 이제 길러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기타를 잘 치고 아무리 틀리지 않게 여러분 잘하고 아무리 악보대로 해도 옆에 같이 놀아주는 사람, 그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들 온라인 영상 막 올리잖아요. 그 음악을 감상해주는 사람이 재미없어하고 지겨워하면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대회잖아요. 대회. 그건 경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음악을 보이고 선사하고 여러분들의 동호인들, 여러분들도 밴드 다 있죠. 밴드 회원들에게, 동호인들에게 영상 올릴 때 여러분 경기합니까? 내가 저 친구보다 잘 쳐야 될 건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못 친다 소리 안 들어야 될 건데, 아, 요 악보대로 쳐야지 이 회원들이 다 할 건데. 모릅니다, 사람들. 어떻게 악보를 다 머릿속에, 여러분 악보를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관중들이 박수치면서 칩니까?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중심에 갖다 놓으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전주 간주를 여러분들이 악보대로 열심히 연습하려고 하다가 본 노래를 반주를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본 노래만 잘하고 노래만 틀리지 않게 피킹 컴비네이션 잘하고 하면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그게 간주 안 해도 되고 전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곁다리를 더 신경 쓰고 막 악보대로 막 안 틀리려고 막 하다가 노는 것을 평생 함 놀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지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악을 즐기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꼭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 성향 차이겠지만 제 주변에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음악을 하면서도 똑같은 곡을 치는데도 내가 치는 어떤 사람 치는 거 보면 뭔가 자기가 막 즐기며 치는 느낌이 막 와요. 맞고 안 맞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게 악보대로 치는지 안 치는지 관계없는데 내가 악보를 다 모르니까 어떻게 남들 대한민국 악보를 다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듣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좀 치다가 이 악보들 아닌데 아닌데 틀린데 듣기 싫어요. 그렇게 치면 자 우리가 경기에 나가서는 정확성을 기하는 게 맞습니다. 나도 어디에 내가 무슨 그래서 저는 대회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음악 대회가 뭐 필요해요. 음악 대회 안 나갑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데서는 기타를 누가 잘 치냐 하는 것은 누가 덜 틀리냐로 성패를 걸지만은 여러분들이 기타를 들고 놀 때는 어떤 노래를 부르든 악보 없이 가장 유연하게 치는 사람이 가장 잘 노는 겁니다. 오늘 강의 끝!